자, 2018년도 이틀 남았습니다. 또다 갔습니다. 근데 한해한 해가 갈 때마다 우리가 뭐 했죠? 신앙 점검했습니다. 한해뭐 하셨나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가 그러고 다 인사 나눴습니다. 또 새해도 돌아오는 새해도 밝아오는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오늘도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희망, 소망, 기대 안고 출발합니다. 우리가 매해마다 출발합니다. 저는요, 2018년도 한 해를 참, 뜻깊게, 매해마다 뜻깊게 보내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그곳에 따라가려는, 또 그곳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이 사모하는, 아마 그렇게 가려고 했던 한 해라고 보는데요. 근데 실제 행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맨날 그렇죠? 우리가 매일 부족해서. 그런데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꽉 잡고 안 놓아주신다는 거. 사용해 주신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채워지지 않는 저희들, 어찌나 그다지도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자비로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항상 깨달음 속에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그 속에서 한 해를 보내오셨어요. 제가 한 친구를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얼마 며칠 전에 이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는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의 이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저와 같이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네 주먹이 옳고 사업도 잘 되고, 야, 우리가 뭐 부러울 게 뭐, 증말없다. 너희들이 나를 부러워해라. 이러고 다니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또 믿음에 믿는 자리에 있으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우리 친구한테도 전도를 했죠. 친구야,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라. 근데 그 친구는 멀리 살아요. 서울에서 거리가 아주 먼 곳, 전라남도입니다. 그래서 간번 매일 갈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어쩌다 무슨 행사 아니면 집안에 또뭐 이렇게 일이 있다든지 딱두번 갔었나 그래요. 가서 꼭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뭐이 소리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어느 날이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아산병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갔죠. 병원에 이제 암 투병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암 투병 중이면서 한 5, 6년 전에 이제 이 암에 선고를 받습니다. 받는데 아마 선고 받으면서 이 친구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날 만나서 막 모든 얘기를 막 나한테 막 너절주절 막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요, 돈도 싫고, 명예도 싫고, 오직 내 건강만, 나 건강만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을 다 하겠습니다. 자기도 그랬대요. 그러면서 동네 앞에 어떤 개척교회가 하나 있어서 나갔답니다. 개척교회 뭐다 열악하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도 없는 우리 친구는 오직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그걸 믿고 자기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일할게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물질 봉사하기로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행사, 담임 목사의 그 가정사에 관련된 모든 것 가지고 자기가 다 도맡아서 때 되면 이 봉투 넣는 일만 하는 거죠. 봉투 봉투 열렸네. 헌신 헌신 헌신. 다 이게 최고인 줄 알고 했어요. 그 매달 십일조도 막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러던 친구가 암 투병을 하면서 재발이 됩니다. 암이 재발이 돼가지고 결국은 인사불성이 돼요.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급히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근데 이제 초신자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그 교회에는 자기가 지병이 암을 앓고 있다 이 소리를 안 했던 거예요. 안 하고 멀쩡한 사람처럼 다닌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쓰러지고 식물인간이 되고 교회에는 안 나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궁금해가지고, 아니, 왜안 나오세요? 집사님 왜안 나오세요? 이제 막 이러다가 어느 날그 담임 목사님이 어디 이스라엘 여행을 가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 맡고 있었던 그 구역장 되시는 집사님께서 연락이 와가지고, 자, 우리 목사님이 2차 저차해서 여행을 가신다 하니 우리 다 십시일반 좀 모아서 우리 목사님 좀 보탬이 되도록 헌신 좀 합시다.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부인이 듣고서는 이제 이렇게 봉투를 넣고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했대요. 왜냐면 이제 봉투를 받으려면 찾아와야 되잖아요. 병간호를 하니까 교회는 못 나가고. 그래서 여차가 저차에서 우리 신랑이 지금 암 투병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사불성이라 아무 데고 못 움직여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봉투를 이렇게 드렸더니 그 구역장이 이제 담임 목사한테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가 왔어요. 신방을 딱 병원에 와서. 다 와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이 오자마자 우리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축복, 축도, 축복 기도뿐이 없어요. 어딜 가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친구가 임사불성에 그냥 식물인간이 됐으니까는 턱 저벅저벅 오자마자 손을 턱 잡고 귀에다 대고 그랬답니다. 집사님, 갖고 있는 재산 명, 뭐? 그 목록은 다 나한테 남기시오. 다 준비해서. 그러고 딱 가더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도 없어지고. 근데 우리 친구가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귀만 다 들리고 있어요. 몸만 말을 안 듣고 입도 열 수도 없고 귀만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가 들으면서 그랬대요. 야, 이게 무슨 목사냐, 뭐 이런 게 내가, 아니, 내 재산 목록을 왜 또, 왜, 내가 왜또저 목사한테 알려야 돼? 어? 내거 내가 지켜야지. 그러면서 말은 못 하면서 속에서 세상에서 쓰는 욕은 다 나왔답니다. 뭐 이런 XX 무슨 저런 게 목사야 하면서 탁 하나 왔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는 저벅저벅 기도도 안 해주고 그냥 돌아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병 중에 있으면서 마음이 상해, 몸도 상해서 말을 못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그 어린 신앙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나의 내 병만 고쳐주세요, 아버지. 나 건강케만 해주세요. 라고 온 아기 같은, 아주 젖먹이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도해주면 날 줄도 알았어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자 치료받고, 이제 시간이 흘러 일어났죠. 일어나서 이제 아산병원에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웃었어요. 웃는 게 아니었죠. 울면서 웃는 거였죠. 야야야, 그래도 우리 친구의 신앙은 나는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야, 그 목사가 너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 깨어난 거야. 너 화가 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억울해서도 못 죽겠다. 내가 일어나야지. 응? 일어나서 내가 가만 안둘 거야. 그런 마음이 생겼으니까 너 깨어난 거야. 안 그랬으면 너 죽었네. 야, 남들은 암이라면은 말이야, 전부 다 3개월 못 넘기고 다 죽더라. 근데 너는 지금 5년이 넘게 살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신 거 아니야? 돈도 명예도 싫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건강케만 해주세요. 라고 벌써 5년이 넘도록, 지금 6년째 들어가는데, 대단한 거 아니니? 이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신 거야. 라고 저는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뭘 살아계셔. 목사가 그러고 행동을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노맨이 됐습니다. 아멘을 하고 다니던 친구가 미투 무슨 말만 하면 미투, 아니 미투 운동이 그렇게 셌던가 봐요. 무슨 미투, 아니 무슨 미투 운동하니? 내가 이제 막 이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기도문을 보내줬어요. 그 친구한테. 친구야,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쳐달라고 기도하자.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박았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여 주시고 내 몸에 있는 악한 나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새롭게 하시어 나를 살리시사 다시 한번 주님 나라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건강한 몸으로 나를 만져주세요, 아버지. 라고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해보자. 라고 기도문을 보냈습니다. 매일 주님 나라에 대해서 미투, 미투, 흥, 흥 하고 신앙 탁 상처받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안 나가겠다라고 뒤돌아서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놓으니까 다 싫은 거였어요. 몸도 연약하고. 그러던 친구가 기도문을 보냈더니 아멘 그러고 온 거예요. 제가 그 소리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멘으로 화답하던 친구가, 친구야, 내가 지금 교회
너네 교회 달력을 해서 보낼 테니까 새 신년 올 때 교회 성도들에게 줘야 될 거 아니니, 선물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니. 그러더니 그 친구가 교회 달력을 보내줬습니다. 저는 교회 달력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교회 이렇게 다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오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산돌교회 이래가지고 탁 해서 이걸 만들어 보냈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 앞에 이걸 통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돌아왔어요. 하나님 나 이제 받아주세요. 내가 그동안은 사람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전적인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 달력을 처음으로 자기 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물건 자체를 보아서가 아닙니다. 내 친구의 그 신앙의 고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훈훈한 2018년도를 보내는 마지막 날에 이 큰 선물 받고 예수 앞에 돌아오는 그 한 마리의 양떼, 그 한 마리의 양떼를 하나님 옆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리 놓았는 그 다리가 됨에 있어서 저는 기쁘고 눈물도 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번 두 팔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하나님 신앙 잃지 않고 저 주님을 마다하고 갔던 내 친구 다시 돌이켜 주셔서 그 마음속에 아멘, 스스로 아멘을 부르짖으며 나오는 아들로 삼아주셔서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혼자 울먹울먹 울었습니다. 달력을 막 쌌어요. 이 작품을 어디 어디 보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작품 아닌가.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탕자들이에요. 내가 싫으면은 하나님 곁을 막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갑니다. 흥흥 뒤돌아서고 막 가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자비를 베풀면서 혹시 제가 어디 가서 완전히 넘어지진 않나 돌을 보살피시면서 꼭꼭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매 또 이 아픈 환자 가운데 마음 상처 받은 그 환자를 또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픈 가운데 이 친구만 있을까요? 너무도 많습니다. 다 주변이 암 환자들이에요.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가 다 같이 예수의 보혈 앞에 깨끗이 씻음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제가 친구한테 말씀을 보내드렸죠. 자,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일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심부름하는 자들이여 정말로 깨우쳐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진정으로 다리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야만이 상처 안 받고 올 수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양들 얼마나 하나님 만나고 싶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자, 올해 우리가 매해마다 한 해를 거듭해서 연말 연시에 송구영신한다 뭐 이러잖아요. 자, 이제 오늘이 주일 예배 30일이 돼가지고 이렇게 주일 연말 예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송구영신에 관련된 걸 또 31일 저녁밤에 또 하죠. 교회들 행사들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밤 12시에서 밝아오는 해날을 맞아야 된다 하고 송구영신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게 이제 관례가 돼가지고 안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저희 개척교회는 많은 식구들이 없어서 또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식구들이 또 많은 데는 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식구가 있고 없고
교인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의 개혁의 시대, 정말 개혁교회 뭐 이런다 하면은 진정한 송구영신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자, 한 해를 보내고 새날이 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해를 점검하면서 그 묵었던 신앙, 또 우리가 모자랐던 신앙을 보내고 이제 또 새로이 더 돈독히 채워지는 말씀 아래서 올바른 신학과 교리를 더 배워가면서 맞이하는 송구영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가 또 매일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송구영신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행위적으로 매일 12시에 앞으로 오고 주와 받고 이러한 것도 좋지만 우리가 내적인 부분에 있어 우리가 영적인 모습이 진정한 송구영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들을 합니다. 기도할 때를 좀 보십시오. 연말 연시 때 기도 많이 해요. 기도원들 많이 가요. 그렇죠? 자, 기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쁜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 그런 범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기도를 알고 해야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오해를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아, 네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틀린 소리 아니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을 찾아가 성경에 있는 말씀과 함께 지녀야 될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구 뜻을 찾아요? 내 뜻을 찾는 거예요. 나의 뜻. 그러니 이런 기도가 잘못된 거죠. 자,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데 그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꼭 다른 뜻을 찾아요. 자, 하나님의 뜻,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 싸우려고 들어요. 정죄하려고 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싸우지 말고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럼 평화를 지켜야 되겠죠? 화평해야 되겠죠? 평화 지키고 또 불의를 저질리지 말라. 불법을 행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의의 뜻. 그 중에 내 뜻이 불의의 뜻이에요. 내 뜻을 향해서 가고 불법을 행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불법을 행해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살아야 될 것을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할 때 뭐예요? 꼭 사업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또 내가 바라는 그곳에 이 막힘에 있는 현실의 물질이 어떻게 풀어질까? 뭐 이런 걸 우리가 막 기도를 합니다. 또 누가 아픈데 또 내 가정에 무슨 쌈박질이 났는데 이걸 어떻게 풀까 하고 자기의 그 모든 이혼을 할까 말까? 사업을 접을까 말까? 아니면 또 어느 나라를 갈까 말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에 기로점에 넣어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어떤 파트너를 만들 결혼을 할까 말까, 사귈까 말까, 이런 할까 말까의 그런 결정을 앞두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야, 기도해봐. 기도도 하나님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그거 누구 해 막 이러잖아요. 바로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는 내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지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은 혹시 내가 원하는 것도 바라지 않을까? 원하는 것도 받지 않을까 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 여러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했던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지금도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볼까요? 그러한 어떤 결정을 앞두고 나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탁
알았어. 어머머머머 하나님이 가지 말래. 어머머 하나님이 가래. 뭐 이런 거. 하나님이 어느 날에서 돈 온대. 어느 날 뭐 이거 해결 다 된다래. 으아! 막 박수 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조건부. 하나님, 내가 이거 사업 잘 되면은 나는 이거 하나님 나라 여기에 내가 꼭 다 심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십일조다고 뭐하고 다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어떤 성도가 사업 망해가지고 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걸 다 열어주시면 다 이렇게 하고 십일조도 하고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겁니다 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 그거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조건부 제시를 해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나를 그렇게 딱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도, 이게 바로 요고 요런 해가 거듭하고 넘어갈 때 요런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모든 게 다 내 식대로. 말씀은 그 안에서 다 듣고 말씀을 성경은 읽고 하지만 딱 와서는 자기 식대로 행동을 하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거짓 교리를 받아들여서 그래요. 거짓 교리와 함께 교회 안에 널리 퍼지고 있는데도 그 귀를 듣고 맞구나. 그래 맞아. 마르다 해야지. 마르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되라고 그랬는데 마리아와 같은 형식은 요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대충 자기가 알아듣기 쉬운 말만 턱 잡고 마르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을 해서 내가 다 씻고 내가 다 밥해서 먹이고 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모르나요? 있어요.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거 얄팍하게 자기의 합리적인 모습 가운데 말씀을 꼭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어린아이 젖병 들고 다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교리가 교회 안에 널리 퍼지고 선포하고 강대상에서 뭐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일하고 믿음을 거짓 믿음 미혹의 영으로 마구 뿌려대는데도 앉아서 받아먹고 쩝쩝 받아먹고 통참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님의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자들도 지금 이 시대에 점점 더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막 싸웠죠. 근데 가다 보니까 싸움들을 안 해요. 말씀과 전쟁을 안 합니다. 옳고 그름의 진리 전쟁을 안 한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은 진리 전쟁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리는 던지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막 이러고 쌈박질하는 게 아니고, 자 진리가 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행하지 않고 있어요. 말씀으로 던지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 코드 맞는 데를 찾더라고요. 내가 동참하고 내가 좋아하고 서로 박수치고 맞아 당신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맞아라고 코드 맞는 곳에 동호회 같은 모임 또 그런 분위기를 서로 좋아하며 뭉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이러한 시기점이 되면은 대부분들 아유 기도하러 좀 기도원 들어가야지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기도원 같은 분위기에서 은혜들을 받아서 북치고 동동동 논다고 찬양 막 모든 것에 내 마음을 울리고 신금을 막 울리는 그런 찬양의 소리, 그것도 이제 성경책에 나오는 성경 찬양이 아닌 만드는 곡 뭐 CCM 뭐 이제 이런 것에 의해서 은혜 받으려고 막 오늘 어떤 곡이 나왔고 내가 좋아하는 곡이 나와야지 그러면 막 은혜 받아요. 그러다 또 내가 좋아하지 않는 곡이 나오면 조금 시들어 있다 막 이러한 그런 곳을 찾게 됩니다. 때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때 되면 여행 가고 뭐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기도원 찾잖아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려고 또 은혜 받으려고. 근데 기도원이 뭡니까? 기도원 자체가 그 말씀이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기도하는 곳.
자, 교회에서 뭐 부르짖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 말씀 딱 푹 며칠 동안 민박 여행 가듯이 말씀의 여행을 가고자 하는 곳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수양하러. 그러면 말씀과 함께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러 가야 되는 그 기도원이 타락을 했습니다. 왜 타락을 했을까요? 은사로 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은사주의가 된 그런 기도원이 망가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아는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요. 거기 그 교회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기도원이 됐다네요. 기도원으로 바꿨대요. 이렇게 이제 얘기해 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매일 은사 집회한대요. 저들은 맨날 내려오라고 막 그래요. 오라고. 아니, 그래서 은사 집회에서 어쩌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은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도 답답해서,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전도사님은, 자, 신대원까지 나와가지고 뭐 배웠나? 내가 그랬어요. 아니요, 맨날 저기 은사 집회하고 저기 뭐야, 병든 자들 데리고 와서 기도받으라고 막 하는데요. 어? 참, 그렇네요. 그래요.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은사주의 공부 좀 하시오. 내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도원이 됐는데 교회에서 기도원으로 아이고 그러면 더 크게 말씀으로 더 연구해 가면서 하려나 보지 했더니 그 뒤로 은사로 매일 집회를 한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 우리의 교회의 형식이 거의 다가 은사주의 형식입니다. 은혜를 그렇게들 받아와가지고 계속 그게 뿌리내려서 너무도 번졌어요. 저도 그런 교회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은사교회, 은사가 맨날 성황하고, 은사로 인해서 벙벙벙벙 뛰고 울고,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셔, 살아계셔. 이런 교회 저도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자, 은사주의는, 통계로 이렇게 봤더니 5억 명이랍니다. 5억 명. 은사주의가. 그걸 몰면교가 14,000교 정도, 14,000명 정도 되고. 아니, 이런 통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통주의는 얼마나 될까요?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은사주의는 보편적으로 쫙 깔아졌기 때문에 거의 다가 신앙생활 기독교인들을 다 은사주의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진정한 교리를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는 감사드려야 됩니다. 자, 은사주의를 한번 볼까요? 은사주의는, 자, 보세요. 벌써 그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은사주의도 아픈 자 데리고 와서 기도해주고 뭐 하느냐 그랬더니, 아이 그 저기 뭐 앞으로 전도사님 이제 강도권도 받고 시험도 보고 했으니까 앞으로 목사 안수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내가 기도해주고 교회 세워주라 그럴게. 이런다는 거예요. 이거 사기인지 뭐예요? 사기꾼이지. 하나님이 얘 샬라샬라 해가지고 너 아픈 거 이거 병 낫고 다 할 테니까 너 교회부터 세워줘라. 교회 세우면은 너 병 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거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기만하고 하나님의 이 평가를 완전히 폄하시키고 있는 이러한 은사들로 부려가면서, 그게 은사라는 거죠. 거짓말도 은사인가 보죠. 그죠? 사탄 마귀 앞잡이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곳에서 헌신을 받아내는 수법들을 거의 다가 쓴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단체도 그래요. 누가 뭐 이렇게 부부가 와가지고 막 은혜 받고 앉아있다가 나와서 간증하라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요번에 일이 잘 돼서 잘 열어지면은 내가 이 선교단체에 헌신하며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이러고 가더라고요. 아, 근데 잠언서에 보니까 29장 17절에 이랬어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자, 그러기 때문에 악인은 어떻게 돼요? 알아줄 지식이 없으니까 가난하든 뭐하든 주머니 빼내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네들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병든 자는 병원 가서 치료받을 돈이 없어요. 그나마 있는 돈마저 뽑아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돈이 없어서 더 병들어서 더 죽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난한 자,
저기 뭐야 병든 자들 주머니를 뽑아냈으니까 아이고 이거 헌신하십시오. 헌신해 하나님이 그거 받고 다 고쳐주지 이제 이랬어요. 자 그러면은 없는 돌에 헌신한 자는 무슨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과부의 두랩돈. 나는 없는 돈이지만 과부의 두랩돈으로 드렸어 라고 그들은 마음을 가져요. 또 말씀도 빗대서 또 이렇게 주겠죠. 그러면은 은사로 부려가지고 어떤 점치듯이 이렇게 해서 콕콕 집어가지고 과부의 두랩돈 같은 돈을 받은 이 강사는 뭘까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물질을 뽑아내서 더 죽여가고 있는 것이죠. 이거에 속아간다는 거예요. 아주 얇디 얇은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도는 참으로 좋습니다. 희망 소망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해가지고 뭐 모든 게 다 낫는 이러한 형식으로 갔는데 뭐가 나쁘냐 이러고요. 나도 그렇게 은혜 받아왔다 그러면서 공부는 뭐하러 합니까? 공부 실컷 해놓고 신학교 가서 실컷 배워놓고 그건 다 그걸 버렸어요. 아주 꾸깃꾸깃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왕창 버리고 와서 이렇게 사기치는 것만 배워와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29장 4절에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했어요. 아멘. 무엇으로 하나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속임을 갖고 가는 자들 왜 속임을 당할까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은사주의 그랬어요. 무엇이 은사일까요? 은사를 볼까요? 말씀에 안 주셨나요? 주셨어요. 은사는 샬라샬라샬라 방언이 하는 게 은사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성령의 열매. 자 사랑, 희락, 화평, 또 오래 참음, 또 뭐예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주셨어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신앙에 내 가슴 속에 이러한 명패를 붙이는 이러한 신앙으로 열매를 맺고 교회를 세우는 덕이 되라 하셨거든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 은사인 것입니다. 이 은사로 교회를 세우라 그랬지. 이것이 은사인데 이 은사를 왜곡하여 뭐 했어요? 돈 내놔라. 너 이거 해야 병도 고침받고 다 한다.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딥다 해대가지고 어떤 예언인 줄 아세요? 제가 아주 그냥 재밌는 거 봤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라고 유명하죠. 존 파이퍼 목사한테 어떤 여인이 기도를 실컷 했다고 봤대요. 그때 존 파이퍼 목사의 부인이 임신 중이었대요. 네 번째 아이를 갖고 이렇게 있었을 때인데 그 여인이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이걸 꼭 전하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전한 메시지를 다 하나님한테 응답하 하나님의 뜻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면서 적어가지고 존 파이퍼 목사한테 줬는데 뭐라고 줬냐면은 하나님 요번에 아이 낳는 아이는 딸이라 합니다 딸이고 이 딸을 낳는 순간 목사님은 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모님의 목숨을 가져가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목사 아무리 목사라도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요 과연 이것도 하나님 뜻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는데 만나고 와가지고 애는 딸이고 사모는 죽는다 하니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아주 상당히 기분이 나빴답니다 그래도 아무런 표시 안 하고 응답받았다는데 아무런 표시 안 하고 부인한테도 얘기 안 하고 결국 쫙 지나왔답니다. 그러나 속은 너무너무 많이 상했대 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은사 받았다고 은사주의라고 예언한다고 다 들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부인은 지금까지도 건강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자, 자기네들이 받았다고 만들었던 그 은사들은 맞으면 오 맞다 맞다 그러고 아니면 조용히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조용히 사그라지고 이런 곳에 몰려다니는 성도들 정말 이 누가 예언해서 맞았다 안 맞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점쟁이들도 맞추잖아요. 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왜 주시는가? 교회를 세우기 위함. 덕을 세워라 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를 자기의 사리사요 성도들의 신앙의 모든 마음을 다 상하게 만드는 이런 곳에 주라고 쓰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은사로 주심으로써 뭐라고 했느냐? 24절에서 26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우리가 삶을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임해서 살아야 되는 영혼들이 무엇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아다니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해간 행위 해야죠. 기쁨을 해야죠. 그러나 행위가 조건이 되어서 내가 어떤 것을 내 가게가 팔려야 되고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 이런 조건부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뒤바뀌어진 신앙을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예수의 사람이 뭐라 했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박지 않은 신앙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내가 성령으로 사는 줄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기도를 백날하면 뭐합니까? 백날하면 뭐예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이랬거든요. 아멘. 잠언 29장 9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알지 않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가증하다, 가짜다. 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또 말하지도 말라. 서원해놓고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고 전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사람이 재물이나 기도나 그런 서원으로 하나님께 영향을 끼쳐가지고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 기도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너희들은 어리석은 태도다라고 얘기해 주는 말씀으로 경고 주시는 장이 바로 전도서 5장 6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러하듯이 조건 내세우는 그러한 신앙자들이 허다다는 거죠. 그걸 누가 망쳤어요? 은사주의가 다 망쳐놓은 거예요. 항상 은사가 일어나면 뭘 바랬어요? 주머니 속에 얼마 있지? 감춰놓은 돈 어디 있지? 너 집 나간 누가 들어온다? 그러니 감춰놓은 돈 다 하나 옆에 내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기한테 다 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내라.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오늘도 말씀에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와야 해야 할 태도 하나님을 절대 내 손으로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실 분도 아니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움직이실 분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꼭 내가 움직이는 자야. 내가 성령을 부리는 자야 이러고 부린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관망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이걸 주셨지 않았습니까? 기뻐하세요. 아유, 쉬게끔 하셔서 쉬어요. 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십니까? 쉴 때 쉬고 먹을 때 먹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근데 또 공고한 날 있어요. 왜 없어요? 우리 난 허구한 날 고소당하고 허구한 날 쫓겨다니고 나가라 들어가라 아주 말도 못해. 이건 저한테 공고함이죠. 제가 평생에 지금 여태까지 쭉 와서 기도한 내용을 제가 뭐 쭉 봤더니 맨날 집 달라고 기도했더라고요. 집 없는 저는 거지였었어요. 맨날 집 주세요. 주님 나 좀 집 좀 주세요. 아, 기도 내용을 보니까 다 그랬더라고요. 바로 그게 공고한 날이었어요. 근데 그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 뭐라냐, 관망하라 그러더라고요. 나에게 이런 것들 모든 것이 왜 하나님 주신 이 현실,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고 나를 이 모습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것도 나도 관망해야 되겠다. 바로 말씀 그대로 형통한 날에 기뻐했고 공고한 날에는 관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 바로 이 현실을 받아들여서 현재 삶이 기쁘십니까? 기뻐합시다. 누립시다. 이것이 최상인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관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될, 이런 비전을 안고 말씀으로 더욱더 돈독해집시다. 말씀으로 건강을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은사에 쫓아다니지 마세요. 거뜩하면 목사들이 가서 아이고 기도받으러 갑시다 막 이래요. 기도받아서 뭐 하겠다고. 기도받아서 그러면 아이고 당신은 그 딸라고 부인이 죽는데, 그러면 그대로 가서 듣고 따라해가지고 너 죽는데 해가지고 말로 전해서 입술로 전해서 정말로 진짜로 죽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에 속지 마세요. 자, 제때 모든 것에는 제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는 모든 걸 행할 수가 있고 모든 걸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때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급해도 하나님이 급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학자 토마스 리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입을 찾지 못하는 곳에서 말씀을 들을 만한 귀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심령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무슨 뜻이냐, 구원의 도가 선포되지 않는 곳, 그곳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곳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버림받은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가 앉아계세요? 바로 이런 버림받은 곳에 앉아 있으실 것입니까? 내가 혹시 버림받은 곳에, 콜라 같은 곳에 앉아 있지 않나? 여러분, 신사도 운동, 은사주의에 가담하여 그곳에 버려진 모습으로 앉아 있겠습니까? 구원의 도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선포됩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따라다니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내 뜻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것에 가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돈 찾으세요? 명예 찾으세요? 내가 뭐 차력자 같은 그런 능력자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서지고 없어지고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 잃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현재 내가 지금 이 구원의 때에, 내가 은혜 받을 이 때에 갖고 있는,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잃지 마세요. 이런 신비와 은사와 거짓된 사기꾼, 거짓 선지자, 이런 구원의 도도 없는 그러한 곳에 앉아가지고 내 가족 모든 것 다 잃고 혼자 나 홀로 이것이 좋사오며 덩덕고 덩덕고 같이 그런 사단 역사하는 곳에 앉아 있어가지고 박수치고 앉아있는 이 모습들. 그리고 그들은 뭐해요? 듣질 않아요. 진리를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가지고 온 가족을 싹 다 버리고 시커먼 구렁텅에 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다고. 우리가 이 시작하는 이 새해, 새해는 오직 말씀, 그 말씀으로 육신의 장막을
덧입혀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인하여 내가 진정한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되며, 오직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의 방패를 두르고 진리의 검을 들고 매일매일 복음의 신발을 들고 달려나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듣던지 아니 듣던지 예수 복음은 선포됩니다. 기복주의가 아니고 번영주의가 아니고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은 귀히 말씀을 잡아 사용받는 그릇입니다. 또 나무그릇 질그릇 있죠? 그 당시 때 이 나무그릇 질그릇은 변을 받아 버렸던 쓰레기 오물을 받아 버렸던 그릇입니다. 그 그릇은 집어 던져져 깨지는 그릇이에요. 박살나잖아요. 땅에 묻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유기와 선택인 것입니다. 선택받는 그릇, 바로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한 유기되어 모든 오물을 다 담고 버려지는 그릇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매일의 날성 검을 갈고 계시는 아버지, 또한 이 항해의 길에 올라섰을 때 하나님 나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큰 배, 그 큰 배 뭘까요? 이름이 뭐죠? 크루즈.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크루즈는 출항했습니다. 이 출항한 배에서 진정으로 주님께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또 말씀을 사모하며 달콤하게 쩝쩝대고 먹는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로 2019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